각 직업마다에는 그 직업을 지켜주는 터주 소우신이 있으며 본인 직업에 맞는 신장께 기도나 제사를 또는 고사를 드리며 소원 성취에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다. 날짜와 직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옥황상제 탄신일 음력 1월 9일 직무는 천지간 모든 신, 신명, 신령 중에 가장 높으신 분, 종교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옥황상제님께 고사, 제사,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입니다. 천관대제 탄신일 음력 1월 15일 하늘에서 인간에게 복을 주고 수명을 다스리는 신,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고사, 제사,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 성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관대제는 수명 연장 재수복락을 담당합니다. 토지지신 탄신일 음력 2월 1일 토지 모든 땅, 집터, 도로, 흙, 돌 등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복덕정신 탄신일 음력 2월 2일 상업, 영업, 사업 관장하는 신, 재수 이익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문창재군 탄신일 음력 2월 3일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 교수, 강사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 고시생, 입시생 등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입시생이나 시험 준비하는 학생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집에서는 매년 2월 3일은 잊지 말고 조그만 치성이라도 올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각대제 탄신일 음력 2월 11일 북쪽 방위에 있는 큰 산을 다스리는 산신령의 우두머리이다. 등산객, 등산장비, 산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관장하는 신입니다.